네, 안녕하십니까. 윤준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4월 11일 오후 4시 11분이고요. 오랜만에 제 공부 종모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코로나 양성 판정 받고 일주일 동안 영상을 좀 쉬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또 찾아뵙는 거니까 한번 같이 공부하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제가 두 종목 준비를 했으니까 이번 영상 보시고 두 번째로 또 올라가는 영상 바로 보러 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준비해온 일단 첫 번째 종목은 EG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EG. 14,250원에 14.46% 상승하면서 종가 마감된 종목입니다. 일단은 같이 차트 보고 전략 짜보고 시나리오 짜보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 어떤 패턴들이 있고 어떤 라인들을 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조금 무난한 핸들링들을 좀 가져왔던 종목이고요. 2021년도 9월, 10월, 11월 달 굉장히 좀 강했던 부분들을 만들어준 다음에 약간 삼각수렴 분위기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하단 자리를 이탈하면서 빠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위쪽에서 일단 패턴이 한번 나왔던 흐름들이 좀 있었고 그 이후에 주가가 요 15,000원 자리를 못 넘어가게 되면서 저항자를 형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다가 가격대를 하나 얘기했던 자리가 있어요. 15,000원 자리. 자, 15,000원짜리 선을 긋고 보니까 앞쪽에서도 저항대로 작용을 했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올라오고 나서도 위에서 버텨주는 흐름들을 15,000원짜리에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5,000원짜리 밑으로 빠지게 되면서 밑에서 라인들을 주게 되죠. 자, 그러면 상승하고 나서 버텨줬던 캔들, 흐름. 그 다음에 하락하고 나서 15,000원 기준 밑으로 다시 한번더 저항대를 맞는 흐름. 이 패턴은 전반적인 큰 흐름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다. 여기서 제가 그 패턴하고 거의 뭐 99%, 98% 일치하다라고 보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여기 살짝 이탈했던 흐름들이 조금은 아쉬워요. 이왕이면 얘가 좀 위에서 버텨줬었으면 진짜 100점 만점에 100점 줄수 있었을 것 같은데 100점 만점으로 했었을 때뭐한 99점, 98점. 뭐 크게 뭐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은 돼요. 이 이후에 차트가 딱딱딱딱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뭐큰 흐름으로 봤었을 때 문제는 없지만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미리 종목을 좀 봐놓고 15,000원짜리를 넘어간 흐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패턴은 추가적인 매매까지도 가능한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하락하고 나서 이 15,000원 밑에서 이렇게 박스권 자리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약간의 강세와 약세가 나뉘어져요. 위쪽에서는 약간 강세, 아래쪽에서는 약세.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주면 등락폭이 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윗꼬리가 달리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조금 동반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줍니다. 그 단가가 13,000원대에 다시 한번 더 라인이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라인들을 쪼개서 보자면 큰 흐름으로는 그 패턴, 작게 보면은 강세와 약세를 다시 한번 더 나누는 박스권 자리가 나와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저항대를 추가적으로 지금 뚫고 올라오게 되면서 위쪽에 또 추가적인 저항대, 14,000원짜리를 뚫고 올라가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노리는 자리는 1차적으로 저항대를 뚫어주고 올라와서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이 됐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15,000원짜리를 넘어가기 전에 배팅 자리로 보게 되면서 넘어가게 되면 그 패턴은 추가적으로 연계까지 해서 진행되는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라인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 자체도 좀 준수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참고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위쪽에서 일단 흐름들을 봤어요. 아까 이제 14,000원짜리를 뚫고 올라왔다라고 했는데 14,000원짜리 저항대 맞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눌러줬다가 골짜기 자리라고 불린 자리죠. 이 자리까지 참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종목을 볼수 있는 라인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라인들을 굉장히 좀 쪼개서 넓혀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된 거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면요. 종목은 EG라는 종목이었고요. 14,250원, 14,000원, 13,900원, 13,750원, 13,550원. 다섯 개 라인 잡아봤습니다. 일봉상 저항대 돌파, 14,000원과 13,000원짜리 뚫어주고 올라왔다. 큰 패턴에서는 그 패턴이 확인이 됐고요. 금일 거래량까지 동반해줬고, 그 패턴 같은 경우에는 하단 자리에서 상단 자리로 다시 한번 더 넘어가주는 라인이 우리에게 중요한 라인이다. 현재 그 자리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체크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종목 EG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 두 번째 영상 또 올라갔으니까 바로 보러 가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